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자신의 몸에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 한 펜션에서 남자친구 아버지가 팔에 강제로 마약 투사를 놨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해자 A씨는 이미 차를 몰고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피해 여성 B씨는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A씨가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며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놀라게 해주겠다며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에 대한 소변 간이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